4장입니다. 개역 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If a man marries a woman who becomes displeasing to him because he finds something indecent about her, and he writes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gives it to her and sends her from his house.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혼 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And if after she leaves his house, she becomes the wife of another man.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그 와이프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And her second husband dislikes her and writes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gives it to her and sends her from his house. Or if he dies. 그 여자는 두 번째로 또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에서부터도 또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되어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이 됐지요. 아니면은 이제 남편 두 번째 그 남편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Then her first husband who divorced her is not allowed to marry her again after she has been defiled. That would be detestable in the eyes of the Lord. Do not bring sin upo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을 이렇게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남편이 다시 또 결혼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로부터 더럽혀졌기 때문에 불결하고 그 처음에 결혼했던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detestable things, 가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을 정말 우리는 깨끗하게 잘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5절 말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If a man has recently married, he must not be sent to war or have any other duty laid on him. For 1 year, he is to be free to stay at home and bring happiness to the wife he has married. 그래서 그 남자에게는 결혼해서는 1년 동안 병역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를 일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와이프와 함께 있으면서 와이프를 행복하게 즐겁게 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법칙이 철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